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보건방송에서 내가 만난 예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베카 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로라 홈케어 호스피스에서 한국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샤론 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로라 홈케어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오늘 모시게 돼서 이 오로라 홈케어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오로라 홈케어는 어떠한 이 서비스를 하시고 있나요? 예, 저희는 회사 명에서 나타나듯이 네. 홈케어와 하스피스를 드리는 서비스를 메인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사회에서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15개의 다른 언어로 와. 한 1,500명 정도의 네. 환자들을 1년에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중 한국 이제 환자들을 저희가 예. 저는 담당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방문 간호 서비스, 둘째는 간병인 서비스, 셋째는 호스피스 서비스, 또 장애 아동 및 성인 홈케어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서비스를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을 하면 메디케이드에서 나오는 서비스와 메디케어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단하게 이네 가지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서비스는 먼저 만성적 질환이나 외상, 정서적 장애들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나 널싱홈의 환자를 돌보는 일, 서비스가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주로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는 먼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시거나 이런 중병이 밝혀졌을 경우에 저희가 퇴원하면서 바로 대구로 보내드리는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즉시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간호원이 집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러시구나. 간호원께서 다녀가신 뒤로 또한 물리치료와, 그다음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음성치료, 아니면 거기에 또한 간병인 서비스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지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환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메디케어,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모두 다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시간에 지연이 없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으로 바로 이틀 안에 시작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 보시면 병원에 무릎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척추 수술,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셔서 스트로크가 오셨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병원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이나 있다 퇴원을 하시면서 집으로 퇴원하셨을 경우에
간호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요즘에 되어지는 모든 의료 서비스는 간병인까지 저희 회사는 간병인이 6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외국 사람 모두 포함하여서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예. 서비스를 댁으로 갈 수 있고 네. 모든 것은 집으로 가서 되어진 서비스입니다. 예. 물리치료사도 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시거나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께서 불편하실 때 예. 저희가 운동을 집에서 해드릴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밖으로 외출이 어려우시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런 서비스와 함께 또 일정 시간을 간병인을 댁으로 보내드려서 네. 샤워하시는 거라든지 음식 드시는 거라든지 네. 예, 침구 정리 간단한 그 서비스까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네. 첫 번째 방문 간호 서비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서비스는 환자의 모든 상태가 원활해지게 되면 끊어지는 네. 서비스라서 예. 길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네. 길게는 두 달까지 이루어지지만 네.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냥 방문하고 수술 자국을 간호원이 확인하고 하면서 몸이 완쾌되시면 네. 이제 끊어지는 서비스라고 해서 예. 이제 간단하게 숏텀 서비스라고도 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이런 보험회사와 회사가 직접 연결을 하여서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면서 네.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 이것을 6개월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의사를 만나러 가기 힘드신 분들, 예.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라든가 예. 그럴 경우에 저희 이 서비스가 보험회사의 허가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또 연장 서비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군요. 신청을 하시고 환자의, 의사가 예, 의사 선생님께서 예, 직접 선택을 예, 예,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서비스는 환자가 신청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예. 보험회사에서 허가가 나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회사를 보험회사라고 부르세요. 네. 근데 그것은 네. 그 약간의 오해이시고 저희 회사는 25군데 보험회사와 예. 칸슈렉이 맺어져 네, 있습니다. 네, 네. 계약으로 되어져 있어서 예. 그 보험회사들과의 모든 정보를 교환하면서 네. 필요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병인 서비스는 이 방문 간호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간병인 서비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한 부분으로 예. 다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간병인 서비스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네. 저소득층이면서 네. 질병이나 노안으로 혼자 네. 살기에 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양로원에 가시지 않으시고 예. 댁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혼자 지속적으로 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부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나오는 혜택입니다. 이거는 어떤 두 달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기가 없군요. 기한 제한이? 3차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 서비스는 허가를 정부에서 받게 되고요. 네. 댁으로 직접 인터뷰가 나와서 네. 1차, 2차, 3차의 시간은 3달에서 4달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1년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나오고 간호원은 회사에서 네. 따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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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 네. 이 서비스는 간병인을 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네.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네. 네. 6개월에 한 번 케이스 매니저가 나와서 네. 이제 심사를 하고 네. 네. 1년에 한 번 다시 애뉴얼 심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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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심사를 하면 끊어지지 않고 네, 네. 환자가 모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예. 지속적으로 받는 서비스고 예. 많은 필라델피아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 서비스가 간병인 서비스이고요. 예. 이것은 본인의 요청으로 신청되어지지만 허가가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네.
펜실베니아 주에서 예. 허가를 내어주는 예, 예. 서비스입니다. 예, 그럼... 이것은 연령에 관계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연령이 60세가 넘으셔야 되고, 아, 네. 62세, 그 다음에 몸에 어떤 지병이 있으시고, 또한 소득이 저소득으로 예, 되어 있어서 현재 예. 아니면 과거에 또한 재산이 있으시거나 네. 이제 큰 규모의 집이나 예. 은행에 있는 적금의 그 예, 예. 금액 수가 예.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예. 서비스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이 호스피스 하스피스 케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또 저희가 한 큰 서비스의 종류가 하스피스라고 있습니다. 네. 하스피스라는 것은 아시듯이 완화치료라고 합니다. 네. 이 서비스는 삶이 6개월이 남으신 분들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내어주셔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서비스 또한 연령과 저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메디케어에서 네. 또한 보험회사에서 예. 바로 나오는 서비스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네. 바로 일주일 안에 예. 3-4일 안에 결정이 예. 되어져서 예.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예. 하스피스 서비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간병인 서비스만을 받으시고 인생을 예.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그 서비스로만 받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예. 하스피스 서비스는 간병인 서비스를 받는 외에 더불어서 엑스트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하스피스라는 거는 자기 집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그 하스피스라는 건물이 병원처럼 있어서 받는 건지. 너무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예, 저희는 양쪽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댁에서 보통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댁에서 받기를 원하시고 네. 편안하게 마지막 완화로 치료를 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에 네. 4시간씩 맥시멈 예. 최대한 4시간씩 예. 간병인을 보내드리고 네. 기존에 그것은 하스피스에서 4시간이 엑스트라로 더 나오는 서비스 시간이며 네. 그 전에 간병인 서비스를 뭐 10시간씩 매일 받고 계신 분들은 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더불어서 호스피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네, 네. 예, 이것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간병인 서비스가 끊어진다고 예, 오해를 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네.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를 받는 플러스? 것과 예. 플러스 예,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시기 예. 때문에 예. 어떤 혜택이 있으신가 하면 예.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가 직접 전화만 하면 방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약과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병원과의 모든 연락진을 네. 저희 직원들께서 해주시기 예. 때문에 예. 환자분과 환자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편안하고 네. 유용한 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집으로 되어지지 않고 예. 이런 기관에서 예.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예를 들면 인근에 이제 있는 양로원, 재활원 양로원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지내시지만 나는 여기서 살면서 호스피스를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시면 예. 여러 저희 단체가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에는 200군데의 200군데 호스피스가 있는데 네. 한국인이 있는 곳은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오로라를 안에 호스피스가 있군요. 예, 호스피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네. 저희 한국 간호원이 가시고 예. 또 그런 양로원에서 호스피스를 받으실 때도 간병인이 거기서는 네. 맥시멈 최대한 예. 3시간까지 매일매일 가서 네, 네. 그 환자분 옆에만 돌보는 것을 네. 원칙으로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아유, 참 좋은.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네. 또 유용하고 예. 대화가 되지 않는 병원 측과 양로원 예. 측과 예. 그렇죠. 아니면 의사들과의 이 관계를 아주 편리하고 또 네. 소통에 큰 해결을 예. 해주시며 예. 간호사를 통해서 예.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그 상황을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예, 한국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여서 네.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던 예. 그런 서비스라 네, 네, 적극 네.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호스피스에 대한 우리 한국분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많이 폐쇄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린다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예, 근데 예. 현대병이 많이 생기면서 네. 정말 갑자기 알지 못하는 급속 이런 원하지 않는 병들이 와서 악성 병들이 와서 그런 이런 케이스들을 지금 많이 제가 일을 시작하고 보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저희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예. 정말 그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예.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여야 되실지에 대해서 네. 상세히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시기 때문에 예.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네. 하시고 예, 그러겠어요. 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는데 어떻게 장애 아동에까지 늙으신 분,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장애 아동까지도 또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네요. 네, 저희 회사의 또 큰 파트로서 예. 영어로는 피디아트리 홈케어라고 예, 예. 얘기를 예, 하고요. 예, 예. 사실 미국에서 그 장애 아동을 가지고 계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의 한 가지입니다. 네. 일을 하시거나 예.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 부모님께서 직장일이나 학생이시거나 예, 아니면 몸의 예. 불편함으로 자녀를 뭐 돌볼 예, 수 없는 장애 예. 아동을 가지신 분은 나이가 한 살이던 나이가 네. 18세 이전까지 저희가 네,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이것도 또한 집으로 간병인을 학교 간 시간 외에 아니면 오전에 네. 이제 유아원이나 그런 데서 마치고 집에 오면 한 3시쯤 되면 그때부터 네. 밤 잠자는 시간까지 그 아이들을 여기서 5, 6시간씩 매일매일 저희가 간병이 나가서 어머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예.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는 정부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 이 서비스 또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예. 간단한 그 처방전과 네. 부모님의 편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바로 보험회사에서 예. 열흘 안에 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도 예. 저희와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아주 기뻐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는 현재 우리 이 상황상 한 명에 만 명에 한 명이 네. 예, 이게 현대 네. 의학에서 알지 못하는 자폐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네. 참 희소식이 될 수 있고 그러네요. 물론 네. 미국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과 네. 한국 음식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한국 분들이 네. 하실 수 있고 예.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서비스에서 예. 가족들이나 친척들께서 이 서비스의 간병인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많은 또 우리 할머님들이 손녀 손자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네. 페이를 받으시니까 예. 예, 서로 가족 간에도 유대 관계도 예, 결성이 되고 도움이 네. 되고 해서 많은 좋은 예를 보고요. 또한 간병인 서비스 또한 네. 부모 직계 가족이 아닌 부모일까 아닐 경우에는 예. 부모일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예. 부부일 경우 배우자는 서비스를 드릴 수 없지만 예. 부모일 경우 아니면 네. 조카, 뭐 친척, 이모, 고모 예. 누구든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예, 간병인 서비스가 어른들일 경우에는 예,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족이 배우자 외에 누구나 가능하고 하지만 장애아동 서비스 홈케어는 부모님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러겠죠. 형제는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18세 이상 넘은 형제들 대학에 다니는 형 오빠들이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페이도 받고 가족 간에 도움이 더 도움을 할 수 있어서 좋겠죠? 아주 좋은 관계를 또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장애 아동은 필요에 따라서 간호원이 일주일에 한 번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2주에 한 번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할머니들이 간병인 서비스 받는 것보다는 간호사가 더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 또한 한국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만 받고 있고요. 성인 장애 성인일 경우에도 연령에 무관하게 저희가 그 서비스를 신청해서 해당해 드리고요. 그것은 또한 이제 장애인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으신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 동포 사회에도 우리 동포들 정말 언어도 불편하고 조금 그러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이 오로라 홈케어 호스피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원장으로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좀 개인적인 거 또 이런 한인사회에서의 역할 같은 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귀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신앙으로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실 텐데 그 신앙적인 배경을 약간 좀 가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고 예 저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민사에서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기쁘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3년 전에 난소암으로 15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가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든 형제 이제 친척들도 교회 아니면은 캐톨릭으로 다니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오빠 저희가 오빠가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신학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시게 되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는 프린스턴의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또 하시고 또 같은 이런 의료 계통에서 또 이런 도움을 또 주시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 또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어머님께서는 권사님으로 많은 기도 활동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8살 때 다시 제가 아마 거듭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는 다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18살 때 한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큰 교회였어요. 그 청년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새벽부터 한국에서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저는 20대 중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제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정말 캠퍼스 찬양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또 금요 찬양 예배 19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거기서 하는 대학교 클럽이 있었어요. 캠이라고 CAM 그래서 금요일마다 가서는 새벽 기도 밤새 이제 한 몇백 명이 되는 한국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런 계통의 일은 제가 병원에 네. 10, 한 5년 전에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예. 병원을 다니면서 통역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네. 받고 일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예. 제가 또 학교에 템플 대학교 음대 교육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생으로 병행을 하면서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통역 일하는 것이 상당한 저에게 매력을 느끼고 네. 또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도움을 받으시면서 네. 기뻐하시는 모습을 뵐 때 네. 나는 나중에 이제 학위를 닫다고 하면 정말 한국 사회에 이 이민 사회에 필요한 네. 그런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에 네. 관심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에빙턴 하스피를에서 제가 통역관으로 네. 한 1년여간 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을 또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어머님이 아프시면서 네. 이제 제가 이쪽 계통의 홈케어에 네, 네, 네.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 회사에서 네. 예, 한국 디파트먼트를 많이 개발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네. 노력을 하셨는데 네. 저를 채용하셔서 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이 서비스들이 예. 한국 사회에 이 필라델피아 이민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예. 서비스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또. 예, 제가 많은 서비스 설명회를 하고 여러 예. 교회와 단체들을 예. 방문을 하였지만 네.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간병인 서비스에만 많이 우리가 네. 다른 에이전시들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간병 방문 간호 네. 서비스 네. 네. 영어로는 숏텀이라고 하고 예. 또한 홈 헬스 서비스라고도 하고 스킬드 널싱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가 나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정 부족하여서 예. 이런 지식이 부족하시기 네. 때문에 네. 많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서비스 자체는 메디케어에서 나옵니다. 네. 메디케어 이제 한국의 다른 에이전시드 분들께서는 메디케이드 예.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함께 서비스를 예. 주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10년 전부터 네.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하셔서 아직은 그래도 생소하신 서비스지만 예. 서비스를 받으신 많은 분들께서 또 입소문을 내주셔서 네. 또 저에게 연락이 오고 예.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가 드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네. 또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활원으로 가는 절차, 양론으로 가는 절차, 아니면 저희 아래 있는 예. 이제 네 가지의 예. 서비스를 받는 예.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쪽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재활원을 네. 다니면서 경험을 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예. 상세히 상담을 예.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개인마다 전부 다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네. 받고 계신 서비스도 틀리고 재정적인 조건도 다르고 또 몸에 찾아오는 그 원치 않은 질병도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으로서 네.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예.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지 예. 예, 저희가 해드리고 한 가지 이제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 간호 서비스부터 간호부터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을 해드리고 그러면 3개월 뒤에 또 나오고 또 만약에 또 응급실에 가시면 또 전화하시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호스피스가 필요할 때까지 저희가 같은 한국 간호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해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참고로 네. 우리 샤론항의 전화번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는 25833-1559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한인회 현재
부회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한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봉사하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한인의 그 에빙턴 하스피틀에서 일을 했고 또 아인슈타인 하스피틀에는 에이전시에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되면서 예. 제가 그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10년 전,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발을 13년 정도에 그때 예. 발을 들이면서 예. 한국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그때 부회장을 네. 맡겨주셔서 아, 그때 벌써 예, 예 10년 전에 부회장이 저만이 아니었고 몇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장권일 회장님께서 예. 하실 때 33대 예. 한인회에서 하고 제가 그때 봉사를 하다가 잠시 떠났다가 네. 재작년 말 2016년 11월에 네. 다시 노인분과위원장으로 예. 제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복귀하셨네요. 예, 예 네. 복귀하게 돼서 고민을 예.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서비스하는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할 때 노인분과위원이 계속 한인에 있었지만 네. 아주 활동이 없는 분과였어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네. 지금 노인회가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네. 한 네. 7, 8년. 근데 다시 네. 그때부터 활성화, 박성신 회장님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가 네. 되면서 네. 지금은 김정용 회장님께서 함께 네. 봉사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도우면서 1년을 지내면서 참 예. 재정난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제가 그랜트도 신청을 해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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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틀굿 파운데이션에서 저희 62군데의 이민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 10군데가 받았어요. 그 중에 10군데에서 저희 한인회가 예. 받았고 한인회 분과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전문가 그랜트 라이러 전문가 예. 선생님과 함께 예. 도와서 해서 저희가 아주 그냥 경사가 일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5천 불을 저희가 받았고 예. 매달 예. 올 10월부터 9월부터 내년 네. 예, 6월까지 500불씩 이제 어르신들이 필요한 예. 아무래도 모이시면 이렇게 예. 다과도 하시고 네. 프로그램도 한 달에 네, 한 번씩 네. 지금 노인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것을 저희가 지출로 예. 해서 이 단체 그랜트를 준 단체에서도 한인회가 있었다는 거, 필라델피아에 네. 이런 한국 사람들의 단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네.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네. 저희가 한인회가 그 상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예, 예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를 예. 찍으시면 예.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 저희가 검색이 나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인회를 봉사하면서 저의 바람은 이 한인 필라 한인 사회에서 한국의 한인의 위치가 한국인만이 아닌 이 예, 외국 사회에서도 예, 예. 인정을 받고 예. 또 외국 다른 단체 등과도의 관계성을 맺어서 저희가 예. 한국 사람 안에서만에 있는 그런 한인회가 아닌 예, 외국 단체와의 예. 연결성과 예, 예. 또 같이 도움을 주고 또 그쪽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와 한국에 예, 대한 예. 지금 뭐 K-POP이라든지 예. 한류에 대해서 상당히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BTS도 한국에 왔고 예. 물론 남북과의 문제 때문에도 한국이 예, 유명해졌지만 예, 필라델피아에도 이런 한국 단체가 예. 대표하는 한인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국위 예. 를 알리는 예. 데에 큰 선양을 할 수 있도록 예. 되어져서 지금 1세들과 네. 그다음에 1.5세들과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아직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권으로만 예. 되어 예. 있는 이 아이들이 예. 함께 다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이 같이 되어지는 저희 세대가 다리 역할을 하여서 브릿지 역할을 하여서 네, 이 한인회가 사라지지 않고 40년의 역사지만 네. 앞으로 더 40년 사실 한인회가 지금 49년이 되었습니다. 네, 반세기네요. 예, 내년이면 네. 50년이 예. 되는데 48세기 8년인가? 예. 그래서 지금
많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연결에 대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한인 사회의 자리를 우리가 구축하고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힘을 다하기로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그럼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부디 우리 샤눈 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혜택을 다 받으시고 건강하시게 사시고 또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